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미래세대우의 구혜영 선임연구원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뭐 좀 궁금한 거 있을 때 딱 나타나서 또 답을 네. 주시니 저희는 그냥 감사하기만 합니다. 마침 FOMC 끝나서 네. 어떻게 좀 바라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요즘 금리가 슬슬 또 오르고 물가가 오를 듯해요 뭐 이런 전망 내놓는 분들도 가끔 생기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듣고 싶고, 이건 아마 난 주식은 안 하고 그냥 부동산만 해 하는 분들도 관심 있는 주제예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해서 그런저런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FOMC에서는 어떤 얘기가 좀 눈에 띄셨어요? 일단 이번 FOMC에서는 뭐 기준금리 당연히 동결됐고요. 그리고 뭐 수익률 곡선이나 아니면 뭐 추가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이거는 뭐 별거 없네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데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후자 쪽에 좀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강조된 얘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경기 경로가 진짜 불확실하다.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꽤 잘 나왔거든요. 네. 일단 심리 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지표들은 대부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관련한 지표들도요, 적어도 그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가 뚝 떨어지면서 이제 더 실업이 확대되진 않나 보다라는 안도감이 형성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런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를 높이는 데도 기여를 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3, 4월 달에 훅 떨어지고요. 5, 6월 달에 약간 개선되는 것 같은데, 이 6월 달에 개선되는 폭 자체가 약간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 위원장이 그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경제 지표들 중에서 일부 지표가 6월 달에 좀 둔화되는 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경제 지표의 개선세가, 즉 기저효과에 따른 개선이 이제는 조금 느려지나? 라고 하는 경계감을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이것과 이제 관련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사실상 경기에 미치는 경기 경로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네. 우리는 상당히 높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는 그 표면 그대로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 경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어떤 기자가 이제 FMC 끝나고 Q&A를 하는데, 어떤 기자가 지금 유동성을 이렇게 많이 풀고 있는 상황에서 예. 결국은 인플레이션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끔찍한 질문을 했군요. 그랬더니 파월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일단 우리는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향후 물가 경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경로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팬데믹 이즈 디플레이션 쇼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연준 다른 이제 중앙은행, 그러니까 각 지역별 중앙은행의 그 연은 총재들이 물가에 대해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물가가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건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것도 아니다. 즉 물가가 약간 오르는 듯 안 오르는 듯 하면서 낮은 수준의 물가가 유지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계속 제한되는 수준의 뭔가 이제 기어가는 물가 경로를 얘기를 하는 거죠. No inflation을 disinflation이라고 해요, 그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감안을 해보면요. 네. 일단, 그 시장에서 일각, 뭐, 저희 이제 이따 금리 얘기도 하겠지만, 뭐,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라는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에 대한 시차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길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저희는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가 오르기는 뭐, 영원히 안 오르기야 하겠어? 그런데 그렇죠. 내 평생에는 잘 모르겠어? 네. 그 느낌이라는 거죠? 약간 앞으로 몇 년은 일단 좀 지켜봐야 돼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네. 지난 2분기 때 좀 재밌는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물가채에 대한 성과가 예. 후쩍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채가 성과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국채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헤지하려고 하는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물가채는 물가 오른 만큼 이자도 늘어나고 명목도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베팅이 있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연준 의장이 얘기한 거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채권 시장에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의 강도를 우리가 계속 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더 있는가? 그리고 이 유동성이 풀린 것들이 실물 경제에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표가 충분히 확인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FOMC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다지 변경된 것이 없었지만 그 경기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일부 경제 지표에서의 약간의 둔화에 대한 경계를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객관적으로 앞으로 한 두세 달 정도는 경제 지표의 흐름을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 있다. 그리고 물가에 대한 경로 또한 우리는 조금 지켜보면서 판단을 조금 미뤄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마 누구나 지금은 야 지금 경기 좋잖아요.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건 경기라고 하는 건 지금 바닥은 찍은 것 같고 다시 나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 좋아지는데 좋아지는 속도가 사람에 따라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이제 그 정도인데 그쵸.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그렇고 미국의 중앙은행도 그렇고 굉장히 겁내하고 뭐 어떤 시각에서 보면 엄살부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당장은 안 좋은데 아니 이러다 좋아지는 거죠. 어떻게 환자가 당장 좋아져요. 그러나 지금 보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뭔가 어떤 뭐 면역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경제적인 면역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건데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볼 수 있을까요? 사실 경제가요. 이 경제의 이제 성장을 이끄는 요소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 이제 저축이 늘어나거나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거나요. 또는 투자가 늘어나거나요. 아니면은 순수출이 늘어나거나 이 세 가지가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소비라는 측면은 가계하고 정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또 투자도 가계하고 그러니까 기업과 정부로 나눌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하고 지금 돈을 안 쓰려고 하는 사람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소비 측면에서 보면요. 가계가 지금 소비를 전년 대비해서 내가 급격하게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진 가계가 얼마나 있을까? 상대적으로 정부는 지금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상당 기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정부의 지출, 정부의 이런 소비 또는 정부의 지출은 플러스가 되겠지만 가계 소비는 제 생각에는 그다지 상승에 대한 기여가 없을 것 같아요. 또는 마이너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도 보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들어오는 투자들은 지속되겠죠. 뭐 최근에 저희 정부도 뭐 그린 뉴딜, 뭐 디지털 뉴딜을 얘기를 하면서 정부 지출의 어떤 계획을 이제 향후 4년 정도의 계획을 가이드라인 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기업 단위에서요. 지금 설비 투자 또는 건설 투자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되나? 지금 잉여 자금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특히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요. 그리고 여력이 되는 회사들은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일단 이 운전 자금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인데 이 자금을 과연 투자에 쓸 것인가? 저는 여기서 물음표가 좀 커진다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순수출 부분인데 이 순수출 부분도 사실상 지금 이제 교역의 고리가 좀 끊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적 교류도 끊어지고 물적 교류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도 그 기여도가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실물 경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개선되는 이 주체가 그러니까 개선을 이끌 수 있는 주체가 정부 말고 누가 나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정부밖에는 없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사실상 이 실물 경기의 이 개선이라고 하는 기대값도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차이가 나는군요. 저는 지금은 당연히 회복이 덜 됐지만 회복이 계단식으로 되고 있으니 그 계단이 완만한 계단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큰 계단이기도 하겠으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회복은 되는 거지 뭐가 그리 걱정이십니까? 하는 질문에 아니야 여기까지 회복되고 난 후에 그대로 회복 안 될 수도 있어. 이 불확실성이 소비도 그래서 안 늘리고 기업들은 소비가 잘 안 느니까 투자도 안 하고 그러면서 정부는 계속 돈만 집어넣어야 되고 그 돈은 돌지 않고 하는 게 2% 당신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시간 지나면 해결될 일이에요
하는 게 아닐 수 있다. 그 걱정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이제 핵심은 그거죠. 정부가 그러면 돈을 네. 굉장히 많은 돈을 굉장히 장기간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것이 개별 국가별로 얼마만큼 여력이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이제 개별 국가 단위에서의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값도 좌우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이 정부 주도의 이제 어떤 뭐 성장이라고 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경제 전체적인 총계로 봤을 때는 사실상 네. 성장에 대해서는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좋겠죠.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겠죠. 네. 근데 그 기대값 자체는 조정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거죠. 이게 뭐 지금 뭐 경기를 얘기를 하면서 V자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네. 완만한 U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완만한 U자에서도 이 각도에 대해서는 기대값을 조금 낮추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아하. 하는 게 사실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로 해서 전후로 해서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을 때도요. 으흠. 사실상 그때 양적 완화를 실행한다 할 것 같다 할 것 같다 할 때는 금리가 훅 내려가다가 실행을 하면 금리가 확 올랐어요. 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돈 푸네? 인플레이션 오겠네?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네. 양적 완화 1차, 2차, 3차에서 계속 반복했던 현상인데, 기억해 보시면 2010년대 중반에요. 물가가 2% 못 갔습니다. 1% 몇 번 넘었을까요? 네, 네. 그러면 사실상 이 양적 완화 또는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에 돈이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긴 시차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같이 유동적인 이제 유동성 공급하는 과정들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푸는 돈이요. 가게나 기업으로 가서 소비가 촉진되고 투자가 촉진되는 과정들로 가야 하는데 이게 다시 중앙은행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오른쪽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왼쪽 주머니로 넣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상 돈이 풀려난 양 자체는 늘어나지만 이것이 승수효과를 가지면서 뭔가 떼굴떼굴 굴러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오는 데까지는 시차가 더 길어지는 효과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사실 내년, 내후년 뭐 반드시 저물가가 계속 유지될 겁니다라고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야 뭐 그렇죠. 네, 다만 예, 예. 지금 현재 보이는 상황들과 그리고 현재의 경제 주체들이 이런 유동성이 공급되는 상황들 속에서의 어떤 그 경제적인 선택들이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소비나 투자를 촉진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확신이 있어요. 그게 예전에 많은 임상적인 경험이 있었으면 네. 1987년에도 제로금리였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잖아요. 네, 라든가 네, 네. 그런 게 많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처음 맞이했잖아요. 우리 인류가. 근데,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일본의 예를 들어주셨어요. 네, 그렇게서. 네. 그래서 일본 뭐 상황을 봐도 그리 빨리 좋아지지 않습니다. 네. 일본이 그렇게 제로금리 오래 하고 돈 그렇게 풀었으면 빨리 좋아졌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다른 나라에서도 어차피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제 그 한 가지 사례밖에는 없고, 그러니까 한 가지 사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매우 논리적이긴 한데, 임상 사례가 너무 없으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 가끔 이제 저 학원 같은 데 가면 네, 네. 저희 아이들이 중학생인데 네. 상담이랍시고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거 하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얘가 지금은 이렇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 성적이 이렇게 네. 오를 수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요. 또 반대로 이러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에이 공부를 왜 해? 라고 딱 던져버리고 네, 네. 갑자기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 네. 선생님의 말은 네. 뭐 그런 애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한 2만 명 봤는데요. 한 2명?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고 하면 그 수많은 임상 사례가 있으니까 그 말은 믿음직한데 지금 이런 상황, 그러니까 네. 금리가 아주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네. 이제 거기에 뭔가 심리만 반등이 되면 확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심리가 어렵긴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말 없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제 그런 걱정인 거예요. 걱정 내지는 어찌 보면 네. 전망을 해야 되니까. 사실 저도 그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네. 정말 데이터 열심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연결고리들이 보이는 네. 뭔가 생기면 저희가 또 바로 보고서를 통해서도 또 미산프로 TV를 통해서도 네,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이 신호 나와요. 이제 이런 네, 얘기 해주시겠다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신호는 어느 지표에서 보통 나올 거라고 보통 예상을 하세요?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좀 주력으로 보려고 하는 데이터는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레버리지 단계인지 아니면 디레버리지 단계인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예. 왜냐하면 이 레버리지 단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는 가계가 빚을 지든 또는 기업이 빚을 지든 이것을 통해서 더 높은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음흠. 그것이 결국은 투자로 갈 것이고 네. 소비로 갈 것이고 예. 그래서 경제가 커지는 걸 거고요. 그런데 반면에 만약에 이 레버리지에 대한 수요보다 경제 개별적인 주체들이 디레버리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정부가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요. 경제 총량에서의 성장이나 또는 이것이 물가의 상승으로 가는 경로는 상당히 많이 막힐 걸로 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주요 국가들, 우리나라 포함 당연히 포함해서요. 네. 경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출에 대한 증가율이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 경제 총량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나는가 네, 네. 그리고 이것이 투자 지표로 얼마만큼 이어지고 있는가 또는 저축률이 늘어나는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산의 가격 상승이 실질적으로 이 레버리지율에 대한 상승하고 이어지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지금 저희는 좀 연결고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거의 시계가 네. 이렇게 가다가 그런 게 나타나네요? 네.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는 까막 몰랐는데, 이런 건 아닐 거라는 그쵸. 거죠. 그렇죠. 서서히 변하겠죠. 네. 추세적인 부분들이. 예. 근데 이 추세라는 부분들도 사실상 이렇게 반전이 되어가는, 적어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때에는 네. 제로 영역을 지나서 가야 될 거고요. 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갈 때도 제로를 지나서 가게 되다 보니, 이 흐름을 좀 저희가 지금 알겠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시간도 네. 꽤 많이 걸릴 것이다? 네. 알겠어요. 그러면 최근에 저 우리나라 장기금리도 그렇고 선진국 네. 장기금리도 그렇고 네. 장기금리가 고개를 좀 쳐드는 것 같아서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아니면 특별히 그런 아니요. 신호? 실제로는 최근에 한 열흘 가까이 금리가 오히려 장기금리가 그렇죠. 하락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주요 레벨대를 뚫고 내려왔어요. 예를 들면 국고채 10년 금리 같은 경우에요. 이번 달 월 초에만 해도 1.4%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1.4를 넘었다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오늘 제가 확인한 종가가 1.28%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레벨이 계속 정체돼 있던 레벨이 한번 뚝 떨어진 거죠. 네. 그리고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도 0.7%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던 것들 0.7, 0.8 사이에서 움직였던 것들이 지금 0.5%대로 숫자가 내려왔고요. 모기지 금리도 제일 낮다고 그러더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독일 금리 같은 경우에도요. 네, 지금 더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요 선진국들의 금리의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 3월달, 4월달, 5월달 이렇게 월별로 봤을 때 네. 변동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방향성이요. 약간 이렇게 아래쪽으로 기우는 네. 공통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권 시장에서 이제 수익률 곡선을 많이 보거든요. 네. 이제 이 수익률 곡선이 장기 금리가 이제 하락하는 폭들이 조금씩 커지면서 완만해지고 있어요. 이거를 저희는 조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이제 대부분의 이렇게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한국은행이나 또는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더 인하하진 않을 거잖아요. 네. 단기 금융시장도 지금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단기 시장에 어떤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메리트를 줄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채권을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단기에다 돈을 묶어놓으면 내가 고정했던 그 금리만큼은 받을 수가 있지만 추가적인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기대값이 낮아져요. 금리 더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 그 사이에 지금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패턴들이 조금씩 그러면 단기에 내가 담궈놨던 자금들을 조금 길게 가져가 볼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내가 가져가 볼까라고 하는 수요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슬금슬금 장기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3분기, 4분기에 생각하는 이제 채권 시장의 그림은 생각보다는 조용한 속도로 하지만 조금 강도 있게 장기 금리가 좀 안정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것은 수급 자체가 예. 단기에 쏠려 있던 부분들이 장기 쪽으로 이동하는 것에 의존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과정들 속에서 이제 앞서서 저희가 경기 경로에 대해서도 기대값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그러한 과정들이 동반된다라고 하면 금리의 강세는 조금 더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프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지만 심리가 여전히 강하고 그리고 이 심리 견조한 심리를 바탕으로 해서 지표들이 빠르게 개선되는 것들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금리가 올라갈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야 뭐 네. 가정에 의한 네. 당연한 결과 하지만 현재의 아닌데. 수급적인 분위기들은 단기에서 중장기로 옮겨가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네. 것은 팩트입니다. 그렇군요. 네. 잠깐 쉬어와서 그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앞으로 장기금리는 좀 더 내려가는 쪽인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금리 변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커피 땡기시죠? 운조커피. 사장님 이름이 운조입니다. 함께 우상향하는 운 좋은 커피. 혼자 알기 아까운 기분 좋은 커피.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커피. 여러분 모두가 부자되는 그날까지. 운조커피가 상장하는 그날까지. 좋은 커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운조커피를 검색하세요. 선물 세트도 새로 나왔습니다. 장내 균총을 이용한 신약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장내 비피더스균이 우울증, 인지기능, 기억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천식, 폐렴, 아토피, 신장염과 같은 난치성 면역질환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몰랐던 상식의 변화, 상상하지 못했던 과학의 변화, 새로운 질환 극복을 확신하는 시대의 변화, 세상을 변화시킬 마이크로바이옴 면역조절기술 비피도가 만들어가겠습니다. 30년간 마이크로바이옴만을 연구한 국내 1호 마이크로바이옴 상장기업 비피도. 네, 오늘은 미래에셋대우의 구혜영 선임연구원과 함께 중요한 금리 변동 흐름 이야기 해보고 있는데 저희 방송하는 중간에 유튜브 방송이 좀 끊어졌죠. 그래서 혹시 유튜브에 서버에 문제가 있나? 그러면 서버를 증설할 건가? 반도체 수요 좀 늘어나겠네?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요. 저희 PC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PC를 바꾸더라도 반도체 수요에는 한 개 정도 하나 정도 추가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잘 또 점검하겠습니다. 저희 그 방송 잠깐 문제 생기는 동안에 저희 오갔던 질문이 뭐였냐면 간단했어요. 이 프로가 질문은 그 구색이 없어서 길게 드리긴 했습니다만 저금리가 진짜 오래 갈 거예요? 아니면 조금 좀 빨라질 수도 있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거 뭐 어디 교과서에 나오나요? 금리라는 건 사람들 마음 쓱 금방 바뀌고 나면 또 생황 달라지는 거죠. 한 달 후에 와서 또 다른 얘기 하시려고 그러죠? 이제 이런 류의 뉘앙스를 담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얘야 그런 게 그렇게 간단히 쉽게 움직이는 거 아니란다. 움직일 수는 있지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보이는 지표들은 앞으로 최소한 2, 3년 그럴 일 없을 것 같다는 쪽에 베팅하는 게 훨씬 나아요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일본의 사례를 봐도 그리 그렇게 갑자기 도는 일은 없어요. 그냥 당신 머릿속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되게 주신 것 같아요. 조금
짓궂게 요약하면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그 장기 금리가 더 내려가고 있는 것은 채권 투자자들이 단기 채권 갖고 있어봐야 먹을 게 없으니 장기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 주셨어요. 네, 서서히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예전에 금리가 조금 높을 때는 그래도 단기에서 먹을 수 있어서 먹을 게 있어서 괜찮았어요. 네. 네. 뭐 사실 올해 상반기는요 기준금리 인하하고요 그리고 단기금리 시장이 이제 아무래도 자금 사정이 꼬이다 보니까 중앙은행들이 단기 자금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유동성들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하는 데 메리트가 높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둘 다 이제 상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당분간 기준금리 뭐 크게 변동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단기 시장도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이면 사실상 중앙은행 입장에서 단기 시장에 계속 유동성을 공급할 이유도 없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 RP 매입에 대해서 지속하던 부분들을 지금 7월 말로 해서 이제 종료를 했어요. 네. 그러면 사실상 이제 단기 시장에서는 금리라고 하는 것 이상의 자본 차익은 사실상 기대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자본 차익까지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중장기로 옮기는 것들이 지금 훨씬 더 유익한 상황이고 그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네. 거죠. 금리 좀 더 내려갈 걸로 보시겠네요. 장기 네. 금리는 많이요? 지금 국고채 이제 10년 금리가 1.3%에서 이제 오늘 이제 뚫고 2.28% 네. 1.3을 뚫고 내려갔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지난달 이제 월간 보고서에서도 듀레이션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었고 그리고 네. 지금도 이제 같은 논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에 저희가 지금 타겟으로 생각하는 레벨은 한 1.10 정도 돼요. 근데 아마 지금 이제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1.3이나 1.1이나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하시겠지만 네. 예.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채권 시장에서는 만기가 긴 채권들에 대해서는 이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요. 네. 저희는 이제 듀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같은 만기에 따라서요. 꼽해주는 승수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똑같이 국고채 3년이 예를 들어서 0.1%포인트가 떨어지고 국고채 10년이 0.1%포인트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꼽해지는 숫자가 차이가 큽니다. 그러다 10년은 보니 10배? 10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뭐 8배 조금 넘는 숫자이고요. 8배, 9배 가까운 숫자이고 그리고 3년 같은 경우에는 뭐 2.7배 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네. 한 3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가 똑같이 조금 움직이는 이 0.1%포인트, 0.2%포인트도 사실상 이제 채권의 평가는 이익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더 저희가 생각하는 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에 네. 대한 분석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물가에 대한 전망이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올해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까지 포함을 해서 올해 우리나라 연평균 물가 수준이 한 0.3%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가 수준 낮다. 그리고 지금 7월 달 이후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반등하는 속도는 상당히 그러니까 낮아질 거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채권 강세의 첫 번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우리나라 10년 금리하고 다른 금리하고 이제 민감도를 보면 지금 미국채 금리하고의 민감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이 우리나라 펀더멘털 영향을 우리 금리가 조금 더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연동을 잘 안 하더라. 예, 네, 상대적으로 이제 민감도가 떨어지죠. 예를 네. 들어서 미국채가 네. 원래 1을 움직이면 우리나라도 한 0.8 정도 따라갔었는데 지금은 이게 한 0.2 요 정도 수준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자국 내에서의 수급 상황이나 또는 자국 내에서의 펀더멘털 여건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리는 잘 안 떨어지는 쪽인가요? 미국에 비해서? 지금이요? 예,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채권 발행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것도 지금 거의 희석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 때 또는 이제 지난달까지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하락하지 못했던 주 요인이었던 이 수급이라는 부분들도 지금 약간 풀리고 있는 분위기다. 네. 공급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다. 이것도 금리를 조금 더 내려가게 하는 쪽인 것 같고요. 그 부담은 정부가 국채 발행량을 줄여서 내려가고 있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시중 자금이 좀 몰려서? 이게 실질적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요. 100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예상됐던 거는 60조 정도 규모였는데 올해 3차례 이제 추경을 발표를 하면서 100조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이 60조도 사실상 전년 대비해서는 거의 한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서요.
와, 시장에서 이 60조를 어떻게 소화해? 해서 사실은 금리 부담이 있었고, 근데 예. 거기다가 더 엎어서 100조라고? 이게 말이 돼? 그래서 한국은행 보고 누가 살 거야? 당신들이 사 그랬죠. 그렇죠. 근데 한국은행은 단순국채 매입을 조금씩 하는 정도에 그쳤고 실질적으로 이제 조달하는 시장에서부터 금리가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7월 달까지 집행된 자금 그러니까 채권 발행의 그 비중이요. 한 70%를 넘거든요. 시장에서 다 소화된다는 뜻이네요, 무난하게. 네, 그래서 남아있는 물량 자체가요, 이제 시장을 압도할 만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뭐 다만 내년도에 발행에 대한 계획이 올해 9월 달에 발표되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올해 거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내년 부담은 이제 더 늘어나겠죠. 근데 이 부분도 사실상 올해 이만큼도 생각보다 조용히 소화가 되더라. 그게 불경기의 증거예요, 그죠? 네. 돈들이 어디 진짜 그 금리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네. 받아먹는다는 네. 얘기니까.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이렇게 발행 부담이 늘어나서 금리의 변동이 커지면 그때는 한국은행이 진짜 나설 거야. 약간 이런 이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금리 측면에서는 우리 국고채 10년 금리 기준에서는 금리가 내려갈 만한 요인들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인다 네. 판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보다 금리가 조금은 낮아지는 쪽에 대해서 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이 질문은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께도 꽤 고민스럽기도 하고 도움도 될 만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요즘 주식이 오르는 이유, 네. 경기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주식이 오르는 네.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한 10가지쯤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돈은 채권, 주식, 부동산, 기타 등등 뭐 비트코인, 금 이런 거에 다 그냥 간다. 네. 그런데 지금 채권으로는 가봐야 먹을 게 없다. 그런데 채권에 돈이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 아니? 그 돈 중에서 이제 여기서 못 놀겠네? 이 놀이터는 아니야 라고 네. 생각하고 어딘가로 옮기면 네. 그 자산 난리 난다? 그런데 그게 아마 배당 꽤 많이 주는 안정적인 네. 채권 같은 주식들 아니겠니? 그런 거로 갈 거야. 그게 아마 더 좋을지도 몰라. 그런 얘기를 되게 설득력 있게 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질문이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는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가 낮아져서 더 먹을 거 없을 것 같지만 이게 맞는지 좀 봐주세요. 금리가 1.2였다가 1.0이 되면 네. 0.2, 에이크 0.2? 그렇지만 그 작은 세계 안에서는 20%나 폭락한 거야, 금리가. 네. 네. 그래서 채권 투자는 먹을 게 많아. 이걸 채권 시장에서의 블록성? 뭐 네. 컨벡시티라고 네. 하더군요. 네. 그래서 그 말이 맞는지가 궁금해요. 즉 채권 시장은 여전히 제로까지 금리가 떨어지기 전에는 네. 여전히 먹을 게 많아서 그 돈 주식으로 안 올걸? 이 판단이 맞는지 네, 네. 야 1.2나 1.0이나 1.3이나 네. 아유 거기서 어떻게 노니? 그냥 주식이야? 라고 생각하는지 네. 채권시장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답을 좀 주세요. 일단 이론적으로는 주식하고 채권에 대해서 서로 이제 대체관계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네. 돈이 안전자산을 선호할 때는 채권으로 가고 그리고 위험자산을 선호할 때는 이제 주식으로 간다 하는데 이게 자금의 성향을 좀 쪼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단 투자자 기준으로 봤을 때요.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나눌 수가 있을 거고요. 또는 국가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이 자금의 성향을 수시로, 그러니까 비중 조정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자금의 성향이 있고 절대적으로 그 자산에만 투자를 해야 되는 성향의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이 대체 관계에 대해서 무조건 1대1로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돈 그리고 그것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주식, 채권, 부동산, 기타 네. 이렇게 예.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채권에서 있는 돈이 부동산이나 또는 주식으로 가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죠. 그렇죠. 먹을 거 없으면 네, 움직이겠죠.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채권에서 주식으로 가는 자금의 성향이 금리가 낮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들이 일부는 맞을 수도 있고 일부는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금리는 사실상 이제 돈을 쓰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투자했을 때 예.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 이득과 그리고 저곳에 옮겨놨을 때의 기회 이득을 비교를 했을 때 더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돈의 성향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저금리라고 하는 여건 또 지금보다 금리가 더 낮아지는 여건들은 분명히 그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쪽으로 돈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절대적인 일들에 대해서만 또 얘기를 하면 조금은 또 각도를 달리 봐야 되는 게요. 최근에 주식시장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오르는 이제 종목들을 보시면 네. 배당 많이 주는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즉 예. 안정적인 성과를 원하지만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가겠다라는 자금의 성향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비중이 적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금리라는 상황이 극단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성장을 추구하는 쪽으로 돈이 쏠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돈의 이동이 가능한 자산들은 분명히 그렇게 움직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조금 나눠서 봤을 때는 반드시 1대1로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한국 증시에서 자금의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주체가 사실상 네. 이제 개인이잖아요. 예. 근데 이 개인들의 자금이 채권에서 왔을까요? 그거는 아닌 듯해요. 그렇죠. 예. 이 자금들은 이제 보통 설명을 하는 얘기들은 아마도 부동산에서 차익을 실현한 자금들이 지금 MMF나 이런 쪽에 굉장히 엄청난 대기 자금으로 쌓여 있다. 그리고 그 돈들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금시장 분석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네. 그렇게 보면 사실상 이 개인이 주도하는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채권하고 주식시장은 저는 이제 어떤 대체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시장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양쪽 시장이 네. 다 있었고 아마 네. 자금의 성격도 물론 달랐을 완전히 거예요.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채권 내에서도 예. 자금의 성격을 보면 지금 이제 채권은 펀드 자금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채권 내에서도 사실 대기성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자금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설정돼 있는 채권형 펀드 자금 규모가요. 그 단기 자금, 당장 뺄 수 있는 유동화 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제가 데이터 확인한 게 대략 한 136조 네. 정도 되고요. 예. 채권형 펀드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대략 한 490조 정도 되는 490억 원. 네. 맞나? 뭐 조겠죠? 네, 조겠죠. 네, 490억 원. 조 맞습니다. 조입니다. 제가 잠깐 지금 헷갈렸어요. 490억 정도는 저도 있으니까. 있으세요? 부럽습니다. 네, 490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성격이요. 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채권형 펀드에 있던 자금하고 단기 자금 시장에 있는 자금의 비중이 대략 한 4대 1? 5대 1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네. 단기 자금에 파킹되는 자금의 규모가요. 전체 채권형 자금에 있는 것에 대략 한 20%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분의 1이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채권에 지금 파킹된 자금들도 사실상 기관 내 자금들은 저희는 이제 장기적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개인들이 위탁해놓은 채권형 펀드에서의 그 단기성 자금들은 네. 이제 다른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리포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딱 정확하게 네,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금의 성격을 조금씩 뜯어서 보면 사실상 이 채권 시장에서 더 먹을 게 없어서 자금이 이동했다라기보다는 네. 자금의 성격이 서로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먹을 게 다만 공통적인 베이스는 저금리라는 환경은 맞다. 그렇죠. 네. 저금리에서는 되게 수 있을 것 같아요. 채권은 금리가 낮아져야 수익이 네. 난다. 네. 장기는 그래서 더 많이 난다. 네.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한 1%밖에 안 되니까 장기 금리도 네, 네. 거기서 낮아져 봐야 뭐 얼마나 낮아지겠냐라는 생각은 직관적으로 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여전히 많아. 낮게 형성된 곳에서의 그 0.2BP 이 정도는 아주 큰 거예요. 예전 같아서는 6에서 5.8 내려오는 거 가지고는 별로 큰 수익이 네. 없었지만 네. 지금 1에서 0.8 되는 거는 여기서 돈 많이 번다? 그러면 거기 계속 남아 있으실 거고. 그렇죠. 그거 별로 돈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채권 거래를 안 해봐서 드리는 아주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금리가 낮아졌으면 채권 시장에서는 먹을 게 없는 게 맞는지. 사실 이거 조금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 이제 자금의 주체를 좀 다르게 해야 될 네. 필요가 있겠지만 예, 예. 작년에 독일 10년 국채가 마이너스 0.7까지 가면서 네, 한번 이슈가 크게 됐었던 적이 있죠. 네. 도대체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7까지 갈 수 있어? 라고 했던 거랑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네, 네. 지금 1.2에서 1.0으로 가는 게 큰 베네핏이 있냐라고 하는 거랑 지금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7? 그러니까 마이너스 0.5에서 0.7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거랑 네. 같은 예. 맥락인데 사실
이 자산의 가격은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다라는 것이 담보가 되면 투자를 하게 되죠. 채권 자금도 같은 성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1.2에 샀든 예. 1.5에 샀든 이것이 내가 더 비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이 확보가 된다라고 네. 하면 자금은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이 설령 만약에 국채 금리가 뭐 국채 10년 금리가 뭐 0.5%까지 떨어졌다고 하죠. 그래도 자금은 더 들어올 여지가 알겠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채권의 금리가 너무 낮게 깔려서 채권은 먹을 게 없으니 네. 채권 하던 분들이 주식 시장으로 올 거다라는 네. 예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자금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 네. 성격은 바뀔 수 있는 건데 자금의 성격이라는 건 사실상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펀드의 자산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채권형 펀드 내에서는 채권만 살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주식형 펀드 내에서는 주식만 살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섞어서 돌아서 살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성격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구분이 될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금리는 FOMC 결과로 놓고 보면 더 내려가는 쪽에 여러 가지 신호들이 보인다는 네. 말씀, 그리고 그게 꽤 중장기로 네. 이어질 것 같고 반등 신호는 잘 없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저희는 이제 좀 찾아보고 있다. 근데 현재로서는 두드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정보는 주식 투자할 때는 어떻게 씁니까? 사실 이 제가 이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금리는 돈의 움직임에서의 기회비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네. 현재 수준에서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는 여건이다 또는 현재 같이 저금리가 유지되는 여건이라고 하면 사실상 돈의 흐름 자체는요 더 높은 기대 수익을 찾아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들이 증시 측면에서는 사실상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죠. 네. 사실 주식이 제일 걱정하는 게 금리가 올라가는 일이 아니겠나 싶고요. 제일 안심되는 게 네. 여전히 경기 안 좋으니까 금융시장에 돈 열심히 풀게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또 주식시장이 제일 원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네, 그것도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 금리가 올라가는 게요. 주식에서 꼭 나쁜 이슈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네. 금리를 올리는 변수는 경기적 요인도 강하게 작용을 해요. 좋으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주식에서는 사실은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반드시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이 나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을 조금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계속 저금리가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경기가 나빠서 저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 사실 그것은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기야 그렇죠. 해석을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이 저금리라고 하는 이제 배경이 무엇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같이 맥락으로 봐야 네. 그래야 네, 조금 더 네, 적절한 분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이 계속 갈 거라는 당신의 생각도 고정관념이야. 네.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또 오늘 주말을 앞둔 하루 금요일이 더 남았긴 했습니다만 어찌 보면 직장인들은 제일 기분 좋은 날이죠. 목요일 네. 저녁. 그렇죠? 네. 금요일 하루는 그냥 대충 때우고 주말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즐거운 저녁 시간 또 3프로TV와 함께해 주셔서 미래에셋대우의 구혜영 선임연구원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쯤에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요. 공부 많이 했죠 우리? 오늘요? 네. 예, 하실 말씀도 대부분 하신 것 같고 채팅창에서는 2프로 질문 길어서 다시는 2프로 진행하는 거 안 본다고 제가 아이디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에 구혜영 연구원이 오실 때 또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